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단어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투표. 그렇다면 투표가 끝나면 국민들의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참여도 끝나는 걸까요? 서울 도심과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성북구. 이곳에 남들과는 다른 방법,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민주주의 참여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마을 미디어 소식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북구 마을방송국인데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첫 문을 열게 된 곳입니다. 엄마가 일주일에 1,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엄마가 거의 세 달 정도 주지 않고 있어요. 주민이 진행자가 되고 제작자가 되어 마을의 소소한 일상을 비롯해 성북구 내에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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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시환경분과에서 거의 동소규모 사업들, 그러니까 거의 동소규모 사업이었어요.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혼자 저기 현장 실사 다녀오셨죠? 네. 바로 성북마을 주민이 아니라면 관심이 없을지도 모를 구청의 행정, 정책 소식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작하게 된 방송국인 만큼 성북구의 예산 활용과 행정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참여 예산으로 주민이 이제 제안은 하지만 주민이 직접 그 예산을 사용할 집행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코너가 궁금해요 성북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 코너는 뭐냐면 우리가 참여 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현장 고발을 해보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집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북마을방송국이 항상 이를 지켜보고 구민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필요한 소식을 전하는 곳. 이들이 있어 주민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마을이 변화하는데요. 민주주의 꽃, 선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공약, 좋은 후보. 소신 있는 선택. 국민 누구나 투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지 또는 질책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다면 진정한 민주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 아닐까요? 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인의 활동을 후원하거나 공약이 잘 이행되는지 평가하는 일, 나아가 직접 공약을 제시하는 등 투표가 끝난 후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 투표의 권리를 통해 정치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모습은 다르지만 민주주의에는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과 행정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꽃을 가꾸는 최고의 걸음이 아닐까요?